안녕하세요. 어쩌다 농구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어쩌다 농구의 엄마손 약초농원에서 이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워낙에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이제 예년보다는 조금 이제 빨리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포도 전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뭐 전목도 있고 삼목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심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거는 지금 삼목이고 전지는 지금 한 마디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샤인마스카트도 뭐 키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한번 이런 방식으로 한번 재배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뭐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전지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하우스에 있다 그래도 겨울에 온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우스에서도 가능하면 하우스를 약간 오픈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겨울에. 하우스를 꼭 닫아 놓으시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하우스를 좀 오픈을 시켜 놨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밤낮에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면 얘가 날씨가 춥게 되면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겨울에도 이제 그 하우스 개폐기를 좀 오픈해 놓고 전지는 뭐꼭 시기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겨울에 해도 되고 뭐 가을에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지는 꼭좀 여유롭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일을 시작했으니까, 전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모습을 한번, 다른 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